여담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9강 쿤과 파이어와 벤트의 과학 철학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지문이 길었지만 문제는 네 문제밖에 없었고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지문이에요. 가지문의 주제는요, 쿤이 주장한 과학혁명과 통역 불가능성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쿤은 철학자 쿤 사진 왼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요. 과학혁명 구조는 쿤의 저서죠. 이것도 또한 사진 첨부했었는데요. 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쿤이 도입한 개념 패러다임이죠.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한다네요. 자, 이런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의 개념 및 이론 변화를 설명하였다. 즉, 패러다임으로 과학의 개념과 이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자, 그가 사용한 이 패러다임이란 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자,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자, 한 집단이죠.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 체계, 뭐 개념의 집합제, 과학적 성취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요, 같은 시기에 한 집단 과학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이 공동체는 누구나 인정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쿤은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와 방법, 기준,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모두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의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이를 정상과학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상과학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상과학이란 그 정상과학 안에 있는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 방법, 기준, 세계관, 가치, 신념 등을 모두 공유하면서 공동체 안의 과학자들은 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이게 바로 정상과학이라는 거죠.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패러다임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정확하다는 거네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하다, 자신들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정상과학입니다. 자,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자, 더 이상, 또 다른 개념 나왔죠? 자,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자, 이럴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네요. 자,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을 바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변해버린 변칙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을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또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다. 자, 기존에는 그러면 과학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다. 과학은 귀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과학자들이 쿤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쿤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쿤은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패러다임에 따라서 관찰이 바꾼다. 즉, 이론이 관찰을 바꾼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예시 나오네요. 그 사례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만원경으로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자, 이게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패러다임에 의해서 관찰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그 예시로 들었던 게 첫 번째가 바로 천동설입니다. 자, 천동설은 여러분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죠. 지구의 중심, 아니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지동설로 바뀝니다. 자,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인데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바뀌었더니 달이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자, 천동설에서는 달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달이 지금 여기에 있죠. 자, 즉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돌고 있는 행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동설로 바뀌었더니 달은 우주의 중심인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죠. 태양별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돌고 있네요. 어떠한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되어버렸다. 행성에서 위성으로 달이 바뀌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진 줄이고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한번 놔볼게요. 네,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자,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천동설일 때 달이 행성이었는데 이젠 위성으로 관찰한 것. 자, 이론 때문에 관찰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친숙한 도구 망원경이죠? 가지고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 있는 세계는 행성인 달입니다. 자, 이 달을 들여다보면서도 새롭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달이 위성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이라고 할까요? 주장했던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뒤바꿨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이것이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입니다. 그럼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관찰이 이론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계관이 변화하는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3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은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줄을 쳐볼게요. 세계관이 변화한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쿤의 입장입니다. 쿤은 과학혁명을 전후해서 상이한 패러다임. 자,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 패러다임과 바뀐 패러다임 그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관찰이 서로 다르고 또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보았다. 해결 방법도 달라지고 관찰도 달라지고 똑같은 용어라도 달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자,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해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패러다임이 다르니 똑같은 용어도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똑같은 용어죠.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세계와 관련 맺는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달로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우주와 같은 세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없고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쿤은 이렇게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두 이론이 가지는 자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모두 다른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했대요?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했다. 자, 통약 불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통약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패러다임이 과학혁명으로 바뀌면서 방법론적 차원과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그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과학자들끼리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동문서답이 된다고 보았다. 과학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를 테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죠. 쿤이 언급한 과학혁명의 과정, 통역 불가능성은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이론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겠다, 그쵸?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쿤은
단 하나의 이론 선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택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 A라는 이론과 B라는 이론을 선택할 건데요. 자, 이 이론 중에서 더 나은 이론을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 어떻게 두 이론 중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과학 철학자들에 의해 열거되는 정확성, 간결성, 더 정확한 것, 조금 더 간결한 것, 이런 등의 가치에 호소하는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기준은 없고, 이 이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정확해, 이게 더 간결해 등을 호소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 지문이었고요. 혹시 몰라서 가 지문은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리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혼자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나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 지문입니다. 어떤 과학이론 A를 버리고 과학이론 B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B가 A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 하고 그때의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자, 이론 두 가지가 있었죠? 자, A하고 B하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B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이 B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합당한 선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과학 이론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합리적 선택을 할 건데 그 합리적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합리적 선택을 했니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실학자가 나왔죠. 실제론자였던 포퍼는, 자, 포퍼, 진리 근접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 앞에서 기준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포퍼의 기준은 바로 진리 근접도였습니다. 자, 진리 근접도가 더 큰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택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 포퍼의 입장이었죠. 자, 그럼 진리 근접도가 뭔지 밑에 설명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 근접도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참인 귀결 명제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를 뺀 값의 크기로 정의된다. 자,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것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겠죠. 참에서 거짓을 뺀 수가 바로 진리 근접도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예시 나가네요. 예를 들어서 모든 새는 난다라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비둘기가 난다는 참인 귀결 명제고 타조가 난다는 거짓인 귀결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난다 마이너스 타조가 난다가 진리 근접도가 되겠죠. 이러한 귀결 명제에서 참인 귀결 명제의 수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의 수를 뺀 것이 진리 근접도가 되는 것이다. 진리 근접도가 무엇인지 세 번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진리 근접도도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가 모두 많은 이론 A가 있습니다. 참인 귀결 명제의 수도 많고 거짓인 귀결 명제의 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의 수가 모두 적은 이론 B가 있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이론 A가 훨씬 많긴 하겠네요. 자, 이때 자 숫자를 마이너스 했을 때요, 이론 B가 진리 근접도가 크다고 해서 B가 더 진리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없는 사례의 B를요, 이것을 진리 근접도가 더 높다. 이유는요, 참인 명제의 수 마이너스 거짓인 명제의 수를 했을 때 A보다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포퍼의 진리 근접도가 과연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주인공, 드디어 파이어 벤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과학 이론의 선택이나 변화는, 아, 또 나왔죠. 합리적이지 않다. 자, 이건 앞에서 봤던 쿤의 입장과 똑같네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에 있는 파이어와 벤트는, 자, 파이어와 벤트는 밑에 있는 분입니다. 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퍼죠. 자, 앞에서 봤던 겁니다, 여러분. 통약 불가능성, 쿤이 제시했던 건데요.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앞에서 포퍼가 제시했던 진리 근접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비판한다. 포퍼를 비판하는 파이어 벤트였습니다. 사실은요, 파이어 벤트가 포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승님을 비판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포퍼의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여느 비판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거는 체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여느 비판은 파이어와 벤트의 비판이 아닌 거죠. 자, 다른 학자들의 비판입니다. 다른 학자들도 진리 근접도를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 진리 근접도의 정의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비판을 다른 과학자들이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파이어와 벤트는 이런 비판과는 다른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통략 불가능하다. 자, 어떤 것은 진리에 더 가깝고 조금 더 가깝고 이 이론끼리 무엇이 불가하다? 비교 불가? 합리적 평가가 불가하다. 이것이 바로 통략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론끼리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파이어 벤트는 이처럼 통략 불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쿤과는 다른 것이죠. 파이어 벤트의 통략 불가능성은 자 쿤은 앞에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 자 이것이 바로 통약 불가능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파이어 벤트는 의미 변동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네요. 자 의미 변동론 뭔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이어 벤트는 언어의 의미가, 자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맥 의미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에게 과학적 용어는 이름표처럼 이론과 독립적인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이론에서 변함없이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 용어 역시 이론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변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론이 제공하는 문맥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과학적 용어는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와 진리에 덜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와 벤트가 주장하는 언어의 의미였습니다. 자, 파이어와 벤트의 통역 불가능성 주장에 따르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이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그럼 맞는 거야? 비교도 안 되고 뭐 두 개 우열도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때 파이어와 벤트가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거죠. 뭐든지 좋다가 파이어와 벤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과학의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자 모든 방법론은 다 한계를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이론이 더 우월한지 비교할 수 없다. 자 똑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월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진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들이 끊임없이 증식되는 것이다. 자, 과학이 진보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론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든 선택되든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 선택되든 좋은 것이다. 뭐든지 좋다였습니다. 그는 합리성 자체를 수많은 전통 가운데 하나로 보고 과학 이론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자연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이 선택된다고 보았다. 자, 선택되는 이론은 여러분 자연적 해석이래요. 자연적 해석이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자연적 해석이란 사회, 문화,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틀이다. 결국 과학 이론의 변화는 어떤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이
다른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자, 과학 이론의 변화라는 것이 앞에서 쿠는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했는데요. 파이어와 벤트는 한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이 다른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자연적 해석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죠. 파이어 벤트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 이론의 변화는 사회, 문화,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것임이 내포되어 있다. 그에게 과학은 수많은 제도나 전통 중 하나일 뿐이며 과학이라는 것은 수많은 제도나 전통 중의 하나이다. 과학적 문화와 비과학적 문화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체계의 학문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어와 벤트의 과학 철학을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나 지문도 역시 이렇게 뒤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손필기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아니면 스스로 역시 스스로 구조도를 그려보는 연습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1번 볼게요. 갑니다. 쿠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은 동일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1번이 정답이었죠? 자, 2번. 쿠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로, 자, 상호 비교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쿠는 정상과학 집단 안의 과학자들이 규칙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과학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상과학 집단 안의 과학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렸네요. 4번, 파이어벤트는 과학이 비과학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나 전통에 포함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와 전통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5번, 파이어 벤트는 진리 근접도 인정 아니었죠? 네,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기에서 학생이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 많이들 봤던 그림이죠. 토끼 혹은 오리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입이 오른쪽에 있으면 토끼, 왼쪽에 있으면 오리네요. 쿤의 과학혁명 구조를 그려진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지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토끼를 그린 그림으로 보는 것을 정상과학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토끼가 현재 정상과학입니다. 가의 내용과 연관시켜 쿤의 주장에 대해 이해한 것을 말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토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끼로 설명할 만한 대처 능력이 없을 때죠. 토끼를 그린 사람이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오리를 그린 것이라고 의심하는 집단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의심하는 집단이 나타났다고 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변칙 상황에 대처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2번 볼게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는, 자,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는 이론으로 관찰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오리를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변화시킨다? 아니었죠. 이건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이었고요. 전도는 이론으로 관찰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은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집단이 토끼의 귀를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를 토끼의 입이 아니죠. 자,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오리로 봤을 때예요. 오리의 입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4번, 과학혁명의 결과는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집단과 오리를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집단 모두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절충 아닙니다. 아예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적 5번이겠네요. 과학자의 세계관 변화로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은 오리를 그린 그림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이 토끼 그림으로 봤던 그림을 보면서 토끼의 눈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 바뀌는 거죠?
오리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쿤의 과학 철학과 파이어벤트의 과학 철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엔 틀린 걸 찾아야 되네요. 1번. 자, 쿤은 파이어벤트와 달리 통역 불가능성의 의미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포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봤었죠? 자, 쿤이 말하는 것은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 달라진다는 것이었고요. 파이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의미 변동론이었습니다. 네, 1번 맞네요. 2번, 파이어벤트는 쿤과 달리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한다고 보았다. 자, 가치 중립적인 관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관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과학 이론이 바뀌는 것을 쿤은 과학혁명, 파이어벤트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이 다시 선택되는 것으로 보았다. 맞습니다. 4번. 자, 두 사람 모두 과학을 합리적인 체계 아니라고 봤죠? 맞고요. 5번. 두 사람 모두 과학 이론이 바뀌기 전후로 두 과학 이론 중 진리에 더 근접한 이론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았다. 역시 맞는 산지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입니다. 18세기 서양에서 연소현상에 대해 인정받은 이론은요,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죠.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고, 연소에 의해서 이러한 물질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바로 플로지스톤설이 인정받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소로 생성된 금속 화합물의 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프리스틀리는 산화수은을 가열하여 새로운 기체를 얻었는데 이 기체는 촛불을 더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그는 이 기체의 플로지스톤이 산화수은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 플로지스톤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자, 물질에서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흡수됐다라는 거죠. 이 기체를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라고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읽었고요. 쿤의 관점으로 볼 때 프리스틀리가 산화수은의 플로지스톤이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소에 대해 그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네, 플로지스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흡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새로운 학자입니다. 자,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와 똑같은 실험을 하고 프리스틀리가 얻은 이 기체를 아니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가 아니라 산소라고 했대요. 그는 연소라는 것이 자 연소에 대한 이론이 바뀌나 봐요.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소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새로운 이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다시 가볼까요? 2번 쿤의 관점이죠. 쿤의 관점에서 볼 때 프리스틀리가 얻은 새로운 기체를 라부아지에가 산소라고 한 것은 동일한 실험으로 얻은 대상을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식한 것이겠군. 네,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 그리고 이것은 추가된 흡수된 산소 아예 다른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포퍼네요. 자, 포퍼의 관점으로 볼 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포퍼의 관점으로 볼 때 라부아지의 주장이 새로운 연소 이론이 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한 진리 근접도, 자, 포퍼가 주장하는 거였죠?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진리 근접도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네, 맞는 말이겠네요. 4번입니다. 파이어벤트의 관점으로 볼 때 플로지스톤설을 주장하는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연소의 의미와 라부아지에가 생각하는 연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겠다. 네, 의미가 이론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네요. 파이어벤트 관점으로 볼 때
플로지스톤설에서 라부아지의 주장으로 바뀐 것은 연소에 대한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감 너무 쉽네요 여러분. 파이어벤트가 말한 과학적 진보는요, 진리를 향한 점진적 접근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의 증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주제통합 9강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린 10강에서 또 만나요. 안녕!